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2024년도 네, 설 명절 모두 다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차트마스터 강의 지금 벌써 시즌 2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실전 사례 기반으로 한 강의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늘은 명절 내내 또 재방송도 된다고 해서 제가 특별 강의를 꾸려와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주쌤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지금 네모박스 네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네,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요.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을 하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으로 넘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시황부터 뉴스픽도 올려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 주식 우리 청자분들이 주식에 도움이 되는 차트마스터 강의 자료까지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이 자료까지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실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익시식회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 나올 겁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요. 오전 9시부터 11시 오전에 진행하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2시간만 집중하셔서 수익시식회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단기 전략도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전 매매하시면서 실전 매매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말 제대로 체득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네, 수익시식회와 함께 톡방까지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도 차트마스터 강의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앞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CG 보시다시피 오늘 강의 고점 매매 기법이라고 솔깃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많은 네, 자료 선물들 드리곤 했었는데 그래도 올 한 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풍성하게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강의를 꾸려와봤습니다. 자, 차트마스터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차트 설정법 안내 도와드리고 할까 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이 노란색의 색색깔 보조 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선들이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쌤의 실전 전문가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1 강의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즌 2도 여전히 이어서 제가 이러한 차트를 토대로 우리 청자분들께 계속해서 강의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수익 차트 설정법 저도 주쌤의 전문가 차트 똑같이 설정해서 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똑같이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 볼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자,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네, 3초 정도 기다리시면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나올 겁니다. 예, 넘어오셔서
코드명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역시도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화면 넘어가보면 제가 기존에 시즌1 때 진행했었던 강의 목록들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의 한 30강 정도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론 강의 위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료집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자료집, PDF 자료 우리 시청자분들 뭐 집에 프린터기 있거나 하신 분들은 프린터기로 뽑아서 재본해서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죠. 자, 이와 관련된 자료들 또한 제가 톡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톡방에서 기존 강의들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복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실전 매매에서 아주 유용한 고점 시그널과 관련된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미 기존의 이론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또 아마 복습이 되실 것 같은데요. 주쌤 강의를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A부터 Z까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점 매매 시그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야 되는 자리, 안 들어가야 되는 자리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간이 고점인지를 알아야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주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종목을 제가 매도를 했는데요. 수익률을 거의 한 500%에서 600%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물론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묵직하게 들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에 대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비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고수익 차트 설정법 보시고 차트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차트 설정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제가 이론 강의 올렸던 거 시즌1 강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복습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비법은요, 단기선입니다. 자, 단기선. 선생님, 단기선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뭐 MTS나 HTS 보시면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차트에 설정되어 있는 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MA선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불리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격 이동 평균선은 주가의 종가값의 평균을 점으로 찍어서 그걸 선으로 연결한 게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론에 대한 부분을 들으시고 제가 또 실전에서는 이 단기선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아, 단기선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일단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단기선은 이 가격 이동 평균선 중에서 숫자 어떤 거를 이제 의미를 하냐,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단기선을 보는 관점은 전문가 분들마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3일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본적으로는 보통 5일선을 이제 위주로 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5일선을 위주로 보시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숫자를 설정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술적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서적들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책이나 강의에서 나오는 게 단기선의 기준이 5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단기선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실 이제 캔들을 말씀을 이제 또 드리고 싶은데 캔들에 앞서서 봉차트라고 하죠. 봉차트. 자, 이 봉차트 같은 경우에는 연봉 차트도 있고요. 그리고 월봉 차트도 있죠. 월봉 차트.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도 있을 거고요. 일봉 차트. 그 다음에 분봉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 캔들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 연봉에도 설정이 되어 있고, 월봉에도 설정되어 있고, 주봉에도 설정되어 있고, 일봉에도 설정되어 있고, 분봉에도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단기선을 부를 때 연봉상의 5선 같은 경우에는 이 5연성이라고 부르고요. 월봉상의 이 단기선이
오선이 있으면은 오월선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 있으면은 오주선이라고 부르고요. 일봉상에 있으면은 오일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분봉상에 있으면은 오분봉이라고 오분선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봉입니다. 일봉. 예. 그러니까 오 플러스 일, 그러니까 오일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오일선. 자, 왜 제가 오일선을 강조를 드리는 거냐? 자, 주식장이요. 일주일에 몇 번 열리죠? 월, 화, 수, 목, 금. 네, 이렇게 열리죠. 5일 정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선 같은 경우에는 그 주, 그러니까 5일간의 종가값의 평균을 선으로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을 보통은 기준으로 하는 게 그러한 이유에 있다. 그러니까 이 거래일을 이제 기준으로 한 그런 이제 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자, 이 단기 선이니까 선이잖아요. 자, 선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볼게요. 선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이 주가는요. 그러니까 캔들 있죠, 캔들. 이 캔들, 제가 캔들을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은요, 단기선에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일선에 붙어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캔들 차트, 네, 주식 차트를 열어서 보시면 대부분의 캔들들이 오일선을 따라서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 위에 캔들들이 이렇게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캔들은 보통 단기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캔들이 이 단기선 아래로 향하게 되잖아요.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밑꼬리가 달거나 내지는 변동성을 그리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이후에 단기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아래로, 그러니까 캔들이 아래로, 단기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선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까요? 자, 주가가 단기선을 타고 있으면 종목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유. 자,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세요. 주가, 그러니까 캔들이 5일선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종목을 보유하시면 되고, 단기 관점에서 캔들이 단기선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고점. 고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단기선을 타는 캔들의 움직임을 잘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선을 탈 때는 보유한다. 일단은 이것부터만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가 5일선을 탈 때는 보유를 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진행하는 강의 주제가 뭐였죠? 고점 매매 기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선을 타고 있을 때는 종목을 보유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채야 되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캔들입니다. 자, 캔들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고점에서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 매도 심리가 강할까요? 당연히 음봉이 나올 때 매도 심리가 강하겠죠. 자, 하지만 제가 캔들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양봉, 음봉. 근데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선 위에 캔들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캔들이 음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캔들이 음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가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선 위에 있을 때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추세상으로는 아직 흐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을 보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음봉이 단기선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선 주가
아래에 캔들이 위치하게 되면은 주가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선 밑에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매도 압박을 받으면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라고 해서 사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도 이제 어떤 음봉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주쌤의 비법이 나오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고점에서 이 캔들 나오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캔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게 유성형 캔들이거든요. 유성형. 자, 음봉 캔들 중에서 또 유성형 캔들. 자, 이 유성형 캔들이 뭐냐? 자,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성은 어디에 떠 있죠? 네, 하늘에 떠 있죠. 별. 별 유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돼서 떨어진다. 별똥별이 돼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진다라는 의미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 이름은 유성형 캔들이고요. 쌤, 전 유성형 캔들이 뭔지 모르는데요. 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유성형 캔들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유성형 캔들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꼬리를 단, 네, 이런 이제 음봉 형태의 캔들. 그래서, 자, 이런 캔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캔들의 시가가 사실상 어디라는 거죠? 시가가 바로 이 구간인 거죠, 시가. 예, 시가가 이 구간이고 종가는 어디예요? 종가는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가는 어디예요? 고가는 캔들 꼭대기 구간이 고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캔들은 장중에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다는 겁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쭉 올라갔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사실상 장중에는 양봉으로 올라왔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 세력이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장중에는 이렇게 양봉 형태의 움직임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누군가는 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도 이제 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끝까지 올라왔다가 이 구간, 특히나 매물대 부근에서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와요. 이 구간에서 또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더 우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보다도 매도 심리가 더 커진 겁니다. 이렇게 매수 심리보다 매도 심리가 더 커지게 되면은 주가는 또 어떻게 될 겁니까? 분봉상으로 주가가 똑 떨어지게 되면서 시가보다 주가가 더 아래로 떨어지면서 종가 마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잘 올라가던 주가가 결국에는 고점 구간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고가권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시가 구간을 이탈하면서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매도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캔들이 나올 때 일단은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전량 매도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적어도 시가 구간을 깨는 구간 있죠. 이 시가 구간을 깨는 요 구간. 이 구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가 구간을 깨면서 내려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목을 아래에서 잡아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유성형 캔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매도, 네, 1차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한번 누르고 끝, 매도 한번 누르고 끝이 아니에요.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고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지나가봐야지 이게 고점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다음에 매물 소화했다고 종목이 또 여기서 움직임 나오다가 또 다시 N자 파동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러한 캔들이 나와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전량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 관점,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반매도,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 매도를 해주시거나 3분의 1 정도는 꼭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매도하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성형 캔들과 함께 또 하나 또 중요한 캔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시나 음봉 캔들입니다. 음봉 캔들 중에서 하나인 팽이형 캔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팽이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음봉 형태겠죠. 윗꼬리를 단
이런 이제 은봉 형태의 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아래 꼬리를 단 은봉 캔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은봉 캔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시가를 봐야 되겠죠. 자,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은봉 캔들의 머리 구간이 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가는 어디에서 마감이 됐다는 거죠? 종가는 바로 이 캔들의 이 몸통 아래 구간이 종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가는 어디죠? 저가는 이 캔들 밑꼬리 구간이 저가가 되는 거고요. 윗꼬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캔들의 제일 위, 윗꼬리 구간이 고가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캔들이 고가에서 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역시나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겠죠. 변동성이 컸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봉상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 날의 분봉상의 움직임이 어땠냐라고 봤을 때 시가 구간 기점을 해서 종목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때도 양봉 형태를 띄웠을 겁니다. 양봉 형태에서 다시 시가 구간, 여기 앞에 있는 시가 구간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저가 구간을 찍어주고 나서 다시 그 반등, 여기서 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 이런 형태로 마감을 했을 때 이런 팽이형 캔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의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만큼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대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심리도 굉장히 우세하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종가 마감상 은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매수 세력보다 뭐가 더 크다? 매도 세력이 사실상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가권에서 이렇게 위아래 꼬리를 단 팽이형 캔들이 나왔을 때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은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은봉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격 이동평균선, 5일선을 타는,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있는 은봉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가권에서, 종목이 고가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제가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봉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은봉에서는 유선형 캔들과 팽이형 캔들이 고가권의 시그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양봉 중에서도 비슷한 시그널의 모습을 주는 양봉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윗꼬리를 단 역망치 캔들이에요. 자, 이 윗꼬리를 단 역망치 캔들. 자, 근데 역망치 캔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윗꼬리가 짧은 역망치 캔들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어떤 게 고가권에서 떴을 때 매도 심리가 강할까요? 당연히 이 윗꼬리를 단 역망치 캔들이 매도 심리가 좀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양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몸통 아래 구간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종가는 어디예요? 종가는 몸통 윗구간에서 종가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올라갔었던 최고가는 어디죠? 최고가는 윗꼬리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캔들의 움직임이 장중에 어떻게 흘러갔냐? 자, 양봉으로 쭉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또 해야 되겠다,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들도 작용하게 되면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감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윗꼬리가 짧으면은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단기선을 타고 있으면 보유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고 있을 때 하필 윗꼬리가 굉장히 길다, 몸통보다 길게 나왔다, 적어도 3분의 2 정도 이상 윗꼬리가 차지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 캔들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봉상의 유성형 캔들 있죠? 파란색 은봉, 유성형 캔들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가권에서 나오는 시그널 캔들 세 가지, 은봉 캔들에서는 두 가지, 유성형 캔들과 팽이형 캔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봉 캔들 중에서는 윗꼬리가 긴 역망치 캔들을 꼭 고점 시그널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번째 고점 시그널 우리가 파악했어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단기선을 타고 있으면 종목을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캔들이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뜨게 된다면은 고점 시그널로 보시고, 아까 매도를 분할로 한번 매도를 하면서 추가 움직임을 보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 매도는 언제 해야 되냐? 자, 이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여전히 매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중 한 명이한데요. 진짜 머리끝에서 매도하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흐름들을 잘 읽어서 적어도 어깨에서 파는 게 가장 좋겠지만 머리 어깨 부근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것도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깨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머리 어깨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매도 구간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캔들상의 고점 시그널도 나와서 일부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 때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냐. 자, 이 부분에 또 고민이 되죠. 자, 이럴 때는 저는 세 번째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법을 지금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명절이잖아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점 시그널에서 가장 저는 또 중요하게 보는 건데,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 자, 데드크로스? 저 아는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 책에서 정말 이론적으로만 배우신 분들은, 아, 이 가격 이동 평균선 있죠?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되면은 데드크로스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이제 종목들 중에서 과대낙폭주들 있잖아요. 이런 과대낙폭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안에서 데드크로스 나왔다, 골드크로스 나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사실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아 무조건 나쁘다 하실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케이스에서 우리가 데드크로스를 활용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자, 주가는 고점으로 향할 때 5일선, 자, 5일선을 이제 타면서 종목을 보유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5일선이 당연히 아래로 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캔들은 당연히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네,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캔들들이 타면서 가면서 여기 이제 고가권 구간에서, 네, 유성형 캔들이 쭉 나왔다고 볼게요. 자, 이게 쭉 나왔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 고점 시그널을 기점으로 해서 캔들이 변동성을 그리다가 단기선 이렇게 아래에 위치해요. 근데 또 이러다가 만약에 주가가 반등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으로 가버리면 다시 이 캔들이 아래에 있던 게 다시 위로 올라타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고 있을 때 여기서 하단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하단 구간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아까 단기선은 몇일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단기선이 5일선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이동 평균선이 5일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0일선이에요. 20일선. 자,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5일선 같은 경우에는 5일간의 주가의 종가값의 평균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20일선은 한 달 동안의 주가의 종가값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왜 이 생명선 구간을 이탈하면 데드,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일선이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선은 추세상의 방향성을 나타낸다면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나타내거든요. 지지나 돌파.
이런 이제 구간대를 나타내는데 이 단기선이 21선을 위로 뚫어주면은 골든크로스가 되는 거고 단기선이 21선을 아래 하방으로 뚫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선도 있지만 가격 유동 평균선이 네, 이렇게 21선도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파란색 선이 지금 21선입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지지반등이죠. 지지반등. 여기서 이제 지지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드크로스, 단기평선이 내려가요. 단기선이 뚫고 내려가요. 그러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 21선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매매 들어가셨다. 고가권에서 매매 들어가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단기선 밑에 캔들이 내려가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짧게 사실 정리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하고요. 만약에 주스템처럼 종목이 뭐 100% 이상 수익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추가 움직임 더 보면서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익 확보된 게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최종적으로 매도 구간 잡을 때 이 데드크로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이제 전량 정리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캔들이 아래로 향할 때 매도를 완료를 하시거나 더 보실 거면 마지노 구간이 이렇게 21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얘기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안아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전 사례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바로 자리 이동해서 제가 실전 사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흐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실전 사례 역시나 주쌤의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 차트 설정법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전문가 분들마다 이 가격 이동 평균선도 설정값이 다 각각 다르고 색상 설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는 주쌤처럼 차트 마스터가 되고 싶어요. 저도 차트 마스터 강의 처음부터 정주행 하면서 배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수익 차트 설정법 꼭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네, 설정하는 영상 볼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네, 네모 박스, 네,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이 QR코드에 3초 정도만 네,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예, 바로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톡방에 들어오셔야 이 차트마스터 강의 자료부터 기존 시즌 1 강의들 보실 수 있고 또한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차트마스터 공부도 열심히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장중에는 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정리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사례 같이 함께 보도록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YIK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IK 움직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종목 상담 119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렸었던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종목이 단기선을 타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 막간을 이용해서 이 단기선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 잠깐 안내 도와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노란색 선, 파란색 선, 핑크색 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선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제가 고수익 차트 설정법에 넣어놨기 때문에 방송상으로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서 빠르게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5일선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제가 이 5일선을 굵은 선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끔 설정값을, 너비 설정값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잘 보이나요? 안 보이시면 제가 한 번 더 네, 설정값을 조금 더 굵게 네,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굵은 값이 7이거든요. 자, 7포인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단기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핫핑크, 핫하게 중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마다 색상의 의미를 또 부여하면은 기억에 더 잘 남거든요. 그래서 자, 핑크색 선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 있죠. 바로 이제 12월 13일, 14일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은요, 단타성으로 종목을 이렇게 매수 매도하고서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단타만 할 건 아니잖아요. 또 투자다운 투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할 때 스킬 중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선을 캔들이 타고 있으면 종목을 보유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캔들이 단기선을 타고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단기선을 탈 때는 보유. 지금 캔들이 단기선 위에 있어요. 핑크색 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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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나와도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왜? 추세가 중요하니까. 단기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보유. 자, 핑크색 선입니다. 이 핑크색 선 잘 보세요. 자, 핑크색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자, 이때 또 종가마감 어땠습니까? 핑크색 선 아래로 떨어지려고 했는데 종가마감이 결국에는 이 핑크색 선 위에 걸터진 채로 마감이 나왔죠. 그렇게 한마디로 단기선에 지지받으면서 마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탈하면서 종가상 마감이 음봉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당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장중 변동성이 있었어요. 위협은 주면서 세력들이 흔들기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상 지지는 지켜줬다. 자, 이럴 때는 종목을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다음날 또 올라가죠? 그럼 종목도 보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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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보유!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서 팔고 나오시냐면 바로 이렇게 앞에 시세 나오는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도하고 나오셔서 제가 본전권에서 팔고 나오니까 종목이 올라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선을 타고 있을 때는 종목을 계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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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하면서 가시면 돼요. 자, 보유. 자,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고점 시그널이 한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면 된다고요? 네, 일부 매도하면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고 추가 움직임을 더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추가 움직임 볼까요? 자, 종목이 살짝 단기선 아래로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거, 최종적인 전략 매도는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선을 이탈하면 데드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생명선의 역할하는 게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 선이에요. 파란색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미 수익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 자, 보니까요, 어때요?
파란색 선을 이탈했나요?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탈하면은 데드 크로스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움직임을 더 보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움직임 더 나오는지 볼게요. 자, 캔들이 지지 나와주면서 올라옵니다. 자, 한 번 더 올라왔네요. 단기선 위에 또 다시 캔들이 안착되면서 올라와주는 모습들 캐치가 됐습니다. 좋아. 그럼 여기서 더 흐름을 보셔도 괜찮겠죠? 앞에 있는 윗꼬리를 단 양봉 캔들처럼 이 다음에 나온 양봉 캔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흐름 보니까요. 여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 앞에 있는 구간들을 매물을 지금 또 소화해주기 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진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앞전 구간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고서 흐름을 보면서 최종 정리로 가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또 한번 매도했다고 볼게요. 매도하고 자, 또 추가적인 움직임 보니까 주가가 어때요? 파란색, 이 심리선 생명선 구간대로 지금 또 다시 캔들이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 보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때요? 캔들이 지금 데드크로스로 향하고 있죠? 단기선이 지금 파란색 선 아래로 가려고 지금 선이 하방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캔들도 지금 데드크로스 부근에서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음봉으로 떨어지면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최종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최종 매도를 했다라고 치면 어때요? 연달아서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대도 피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매도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윗골을 단 양봉 캔들에서 한번 매도, 그 다음에 이 유성형 캔들 구간에서 매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드크로스 구간에서 매도 하면은 그래도 평균적인 매도 구간이 아마 한 7,500원 정도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방법을 몰랐으면은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 시세가 막 나오기 시작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실 텐데,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을 잘 아신다면은 지금처럼 고가 기준 90%까지 내는 수익률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대로 쭉 가져가면서 90%까지 가져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세력들은 흔들기를 하면서 주가상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고점 구간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IK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테크닉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더라라고서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코세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세스 제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1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상 100년으로 종목 찾기 통해서 또 이제 한번 제시를 도와드렸고, 종목상담 119에서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코세스 움직임.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구간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핑크색 선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핑크색 선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자, 여기서 지금 캔들이 양봉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단기선, 핑크색 선을 타고 있어요. 핑크색 선 위에 있을 때는 종목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니까 지금 단기선을 더 위에 지금 갭상승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격이 커졌어요. 캔들과 지금 이평선 간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의 마감이 어떻죠? 종가상의 마감이 양봉으로 상한가로 또 추가적으로 마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종목을 보유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또 종목의 흐름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음봉 나왔는데 단봉 형태네요. 아직까지는 흐름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 단기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캔들 위아래로 지금 계속 이제 흔들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단기선 위에 있으면 보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단기선 위에 캔들을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보유. 근데 자, 요 다음 구간이에요. 단기선 아래로 자,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자, 단기선 지금 아래로 캔들의 종가 마감이 되면서 유성형 캔들. 유성형 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는 건 단기선 아래에서 마감 나왔잖아요. 이 구간이 고점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필히
매도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기선 아래로 캔들이 한 번 더 빠진다 하면은 전량 매도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캔들 볼게요. 자, 음봉. 저라면요, 이 구간에서 최종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다음날. 자, 그리고 나서 캔들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주가가 쭉 조정을 받아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가권 시그널만 잘 아시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주 반도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전 매매 종목으로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거의 한 500%에서 600%까지 수익을 내준 종목이거든요. 자, 이 캔들 흐름도 잘 볼게요. 자, 단기선을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핑크색 선입니다. 주가가 핑크색 선을 따라 타고 있어요. 그럼 보유예요, 보유. 자, 언제까지 보유하냐? 계속 보유합니다. 캔들, 단기선 타고 있어요. 보유, 보유. 12월 달 동안 계속 타고 있죠? 이럴 때는 종목을 계속 보유하면서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한번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이 나오긴 했으나 그래도 수익이 확보가 된 상태고 단기선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자 하고서 보유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주가가 네, 여기서 또 한 번 살짝 흔드는 듯했지만 단기선을 타면서 종목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종목을 이제 보유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 고점 시그널 보이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유성형 캔들. 그리고 매도 거래량도 나와주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제가 이제 매도를 예,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캔들 움직임 중요하죠. 단기선 아래로 가면은 최종 매도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는 저는 바로 여기. 단기선 아래에 위치할 때 최종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주가가 보세요. 3만 3천 원대 구간 있죠. 원래 3만 8천 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3만 8천 원 구간대 대비해서 거의 2만 2천 원, 만 원대 이상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가권 시그널만 잘 파악하시더라도 종목 한번 쭉 볼까요? 이렇게 단기선만 탔을 뿐인데 수익을 최대한 네, 극대화하면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트 마스터 강의, 오늘 특별 강의로 준비를 하면서 올해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풍성한 수익 많이 내시라고 중요한 고점 매도 시그널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전 매매 톡에서 계속해서 감각을 키워나가시는 건데요. 제가 차트 마스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단련해 나가실 수 있게끔 차트 훈련을 다 더 잘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장중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토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기 전략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수익 시식회 우리 시청자분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온라인 무료 방송은 매주 지금 수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2시간 정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진행 도와드리는 만큼 움직이는 종목군들 어떻게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가권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주쌤과 같이 함께 실전 매매 저도 같이 함께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타이밍 잡는지 저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 보내주시거나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온라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공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차게 수익시키기까지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올해는 우리 청자분들 계좌에 정말 세 자릿수 수익률이 찍혀있는 황금 종목이 들어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